안녕하세요. 엉터리 다육맘입니다. 제가 지금 찍을 아이들은 동영 중이죠. 이거 샐러드볼 이건 대품이거든요. 엄청 커요. 근데 제 밑에를 제가 적심해서 우애가 너무 안 커서 지금 적심해서 이렇게 잘라놨고요. 그리고 요거 보시면 샐러드볼. 와우, 샐러드볼인데 제가 찍는 이유는 여기 안에 보시면 자구가 제가 위에 이거 생장점을 꼬집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많이 달렸답니다. 세상에, 뭐 뺑돌로 3바퀴 다 달았어. 이거 보시, 오미 얘들은 진짜 꼬집기 안 해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 몰랐습니다. 굉장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속에 예 이렇게 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흑법사고요. 흑법사는 색깔이 아주 흑색으로 변하면 이쁩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우 이쁘고요. 요거는 두 개는 내 할로윈. 요거는 얘는 똑같은 날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얘는 지금 목도리를 안 돌았고요. 얘도 지금 보시면 이게 뺑 돌려서 여기 사이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자구들이 지금 이게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와, 깜놀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야, 얘들은 제가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주지도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잘 다는 아이였나요? 와, 정말 많이 달았습니다. 그리고 색감도 그리고 너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지금 막 색감이 뭐 환상적으로 지금 변해 있고요. 뭐 붉은색만 이쁘지 않고요. 요런 흑법사나 이렇게 샐러드볼도 지금 물이 들어 이쁘고요. 어우, 요거는 제가 좀 신기해서 한번 찍어 본답니다. 이렇게 제가 꼬집기에서는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꼬집기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다는 거는 처음 봤답니다. 와, 정말 이뻐요. 여기 아주 따글따글합니다. 이렇게 이야. 안에도 이렇게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구들이 와 아주 빠글빠글합니다. 꼬집기를 더 해줘야 되는지. 와, 그리고 목대도 굉장히 굵습니다. 이야, 정말 이쁘네요. 저거 좀 꼬집기를 해야지 제대로 좀 자라겠죠? 와, 저 어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꼬집기를 좀 해보려고 한답니다. 네. 파라솔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여기 엄청 달았습니다. 얘들도 지금 제가 꼬집기려고 며칠 전부터 별로 없었는데 지더래 와서 이렇게 옆에 다 달아주네요. 아이고, 이것도 지금 꼬집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둬봅니다. 이건 파라솔은. 와,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엄청 달려 있어요. 얘들도 여기 밑에 보시면. 요거는 생장점 꼬집기를 안 해도 이 까라솔은 잘 다나 봅니다. 제가 꼬집기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이. 그리고 이게 창장합니다, 지금. 성장도 잘하고 있고요. 오늘은 요거 할로윈. 할로윈만 제가, 꼬집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, 목대도 커지고요. 요건 지금 소독했고요. 제가 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. 꼬집기보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. 예. 됐죠? 이렇게 해서 여긴 띄워주고요. 아, 이제 이렇게 하면 수영 좀 이뻐지겠죠. 이렇게 해서. 예. 칼은 제가 소독했습니다. 그래서.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. 이거는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꼬집기, 칼로 했고요. 오늘 제가 해봤으니까 또 다음에 요거 생장점, 꼬집기 한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새, 다육이들이 성장시기죠.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큰답니다. 와, 얘네들 진짜 동영종 같아요. 와, 여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따글따글 예쁘게 물리고 있습니다. 요거 꼬집기 한거
영상 다음에 보여드리게 하고요. 오늘 감사합니다.